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본 사람으로서 아 힘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못 먹어서 힘들고. 아, 맞아요, 맞아. 또 운동하는 게 힘들고. 힘들어요. 맞아요. 네, 둘 중에 뭐가 좀 더 힘드신지. 제가 저희 집이 진짜 대식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라면 한 봉지 끓여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한 봉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이게 아니고 다섯 개 들어있는 그 한 봉지예요. 한 사람이 먹지는 않겠죠? 한 차례 먹는 거죠. 거기에 아. 밥까지 말아 먹어요. 아 진짜요? 네. 무조건 1인 1닭 하고요. 한 사람당 그 피자 라지 사이즈, 패밀리 사이즈 그거 한 판 다 먹을 수 있고요. 진짜요? 네. 김치 무조건 한 포기 꺼내서 다 먹고. 김치 한 포기를? 가족이 몇 분이신데? 아니 가족이 한 10분 되세요? 아니요. 엄마, 아빠, 오빠, 저 끝. 식구가 4분이신데? 선혜 씨도 그렇게 드실 수 있다고요? 진짜 제가 아. 프랑스 가서 제일 괴로웠던 게 바로 구운 갓 구운 크루아상과 갓 구운 바게트를 먹을 수 있거든요. 바게트를 이렇게 딱 구우면은 와그작 바삭도 아니고 와그작도 아니에요. 바삭하는 그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여기가 쭈악 그 찢어지는 그 쭈악 그냥이 아니고 쭈악 쭈악 하면서 먹는 게 바게트 때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바삭 진짜 바삭, 너무 쭈악. 맛있어요. 살구잼을 살짝 얹어서 살라미나 이렇게 같이 얹어가지고 먹으면 점심 런치로 짱이고요. 아메리카노는 나는 지금 야,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요. 난 지금 랩하는 줄 알았어. 살구잼 발라준 사람 어디 없나. 발라드 너무 발라드 발라. 뭐 있나 쫙 찢어진 거 먹어본 적 있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통 질문 중에 포기한 것들이 다 이런 그, 것들이에요. 소라 씨가 네, 포기한 네. 게 확실한 거예요. 나의 포기한 것은 음식. 예. 네. 아니 근데 저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얼마나 운동을 하시고 이게 관리를 하시기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빼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해외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삐끗한 적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데뷔를 루이비통 쇼로 하고 뭐 독점이라는 걸 저한테 건 적이 있어요. 아까 건 것처럼 그런데 바로 전날에 캔슬을 당했어요. 왜요? 너가 조금 부어 보인대 라고 하는 거예요. 부어 보인다? 뭐가 부 그래서 제가 체중을 재봤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좀 더 부어 보여서 아 이번 시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쇼 바로 전날 저녁에 캔슬을 당했어요. 와.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떤 거였냐면 뉴욕, 런던, 밀란, 파리 순이에요. 그럼 파리의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 쇼가 루이비통 쇼예요. 그러면 저는 그 시즌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못 쓰는 게 끝이 아니고 네, 나머지 쇼로 그냥 그 시즌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제 스타일이 조금 저를 채찍질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내 손으로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저를 채찍질을 엄청 하면서 살을 미친 듯이 뺐어요. 아니 근데 뺄 살이 어딨다고 살을 제가 그때 당시에 52kg 정도였는데 45에서 46kg를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5주를 물만 마셨어요. 예? 네 5주 동안 물만 마셨어요 그냥. 아니 그 영양분을 그래도 조금 섭취를 해야지 안 하면 이게 진짜 큰일 났는데 그 뒤에 후폭풍이 엄청 심했어요. 그렇겠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제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쪽에서는 원하는 건 이 몸이고 나 내 몸은 지금 정말 속이 다 걸레짝인데 그 사람들은 다 너무 예쁘대. So are you so gorgeous? So are you so beautiful? She's body is perfect. 이러는데 이게 많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모든 패션위크가 다 끝나고 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쓰러지고 누가 살짝만 내 손을 이렇게 싹 스치잖아요. 그러면 사포로 긁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예민해지고 뼈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저 그때 젊었어요. 젊었는데 와 이건 아니다. 저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빼거든요. 식습관도 다 고쳤고 몸을 다시 되돌리는데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패션계에 회의감이 들었는데 근데 그것 또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패션이고 내 자신을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 패션계에서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다.
아니 한참 그것 때문에 문제도 됐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모델분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요.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네. 한 뭐 외국 모델이 너무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더 이상 이제 이게 이어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도 분위기가 그 법이 생겼어요. 아 이제 생겼군요. 네. 네. 그 법이 생겨서 좀 생기고. 네, 맞아. 백스테이지 가면은 케이터링이 진짜 화려해요. 아 이제는. 아. 네, 진짜 화려해요. 많이 개선이 된 상태예요. 어, 맞아요. 야, 자, 우리... 아유. 자기관리 끝판왕입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하는 김유진 변호사님. 재석이 형이 오늘 6시 반? 제 6시 좀 넘어서 일어났어요. 좀 비하면 늦잠 자신 거잖아요. 저 늦잠. 무조건 회사에 늦는 거죠. 늦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시간을 좀 보내세요? 이제 다양한 시간을 보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저만의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많고요. 그리고 뭐 요즘 편집도 하고 책도 쓰고. 아니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면 뭐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너가 지금 오전에 하는 걸 오후에 하면 되지 않아? 굳이 일찍 일어나서 할 필요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오후에는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연락도 자주 오고 제가 생각했던 거를 오후에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 하면은 방해가 없으니까. 그 친구도 웬만해서 오전에 아침 일찍 몇 시에? 8시 네. 와 내가 아침 8시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데 아침 8시에 좀 약속을 잡는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그 시간에 만나면 사람도 없고 네. 되게 재밌어요. 아니 혹시 데이트는 어떻게 하십니까? 남자친구도 아침형 인간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4시 반에 일어나면 제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자니? 자니? 야, 와우! 새벽 4시 반에! 혹시 단 한 번도 최근에 뭐 늦잠 잔 적은 없으세요? 늦잠 잔 적이요? 네. 있죠. 5시? 아, 그러니까. 그럼 주말에는 출근 안 하니까 몇 시까지 주무세요? 6시, 7시까지 잡니다. 아, 많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한참 자는 시간. 네. 하루가 짧다고 느껴지시겠어요, 6시, 7시? 조금,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갔네. 네. 왜 이렇게 내가 급하지, 오늘? 사실 또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겨울 철새들이 막 아침에 어딜 가는지 무슨 비슷한 시간대에 새들이 어디로 그렇게 때루지어서 날아가요.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아침에 막 새벽에 그 버스 기사님들께서 막 그 운행하시는 버스 거기에 타 계시는 뭐 승객분들 어떤 일을 또 하시기 위해서 어디 출근하시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면 활기가 느껴지고 좀 활력이 느껴지고 뭔가 좀 인생에 있어서 나도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네 강하게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6시 30분에 출근 통근 버스를 타시고 네. 7시 20분에 회사를 도착해서 뭘 하십니까? 제 동료들과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 동료분들과? 이건 뭐 네. 우리 편으로는 조찬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조찬이죠 조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뭡니까? 지금 3년째 똑같은 걸 먹고 있습니다. 뭘 드시는데요? 계란밥이라고 밥에 계란이랑 참기름, 뭐 간장. 아, 네. 그 맛은 있는데 그거 3년째 드신다고요? 거의 네, 지금 3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동료들도 그런가? 똑같이. 오늘 몇 명 와? 4개, 뭐 5개 시키고. 거의 계란밥 동호회 아니에요? 저거 말해. 조셉. 아니 계란밥 동호회라니.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하는. 아 스타일이. 네, 노래도 또...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그것만. 아니 그래서 이제 퇴근을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6시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도착하시면 뭘 하십니까? 전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는 시간을 좀. 하루 종일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저희 부모님께서 할 말이 또 엄청 많으세요. 제가 또 외동이거든요. 외동딸이다 보니까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안 네. 들어주면 되게 서운해하죠. 아 당연하죠. 외동이라. 네. 네. 그리고 또 새벽 4시 30분에 눈 뜨시고 아침에 계란밥 먹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언뜻 들었을 때는 이게 좀 하루에 좀 너무 쳇바퀴 같은 생활 아닐까는 또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좀 내가 특별하면 평범한 하루가 좋고 특별하지 않다면 특별하게 살길 원하는. 근데 저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면은 평범한 하루가 좋고 네. 내가 평범하면 특별한 하루가 좋고. 네. 그래서 똑같은 루틴이고 좀 지루해 보일지라도 제가 아침에 맞아요. 뭔가 남들이 봤을 때는 막 어디 여행을 가고 뭐 오늘 어디 가서 뭐 엄청난 걸 했어. 어저께는 어디 파티에 갔는데 막 이랬었어.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야 나도 와 너 정말 하루를 보람차게 사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은 맞아요. 별거 아닌 하루일 수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얘기했지만 멋있네요. 진짜? 새벽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 좀 잊지 못할 새벽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도전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제가 너무 뵙고 싶은 분들을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서 직접 연락을 시도를 해봤어요. 답장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느 너무 제가 뵙고 싶었던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신데 답장이 온 거예요. 혹시 내일 6시 반 시간대? 그래서 당연히 6시 반 오후로 생각을 하고 아 네 시간 되어 했더니 아침 6시 반이야 어디로 나와? 라고 해서 나갔더니 제가 조지아주에 있었거든요. 조지아주에서 엄청난 큰 사건을 맡고 계셨던 변호사님들, 검사님들, 판사님들 제가 너무 뵙고 싶었던 분들이 다 모여서 아침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갔더니 우리 7시에는 뭐 여성 변호사님들 모임 있고 뭐 다음 주 6시에는 뭐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왜냐면 끝나고 일을 가셔야 되니까 그분들은 저녁엔 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명인들이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구나라고 책으로만 봤지 제가 그때 직접 보고 그래 이게 진짜구나 이거다 응, 이거다 조셉 다음 주 6시 창의하고 어디서 국밥집에서 시작하자 국밥이랑 욕 한 바가지 먹고 시작하는 건데 국내 톱스타들의 손을 연기한 광고계 금손 손모델 윤선영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직접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광고를 보시면은 다들 별로 손을 신경을 잘 안 쓰시잖아요. 네. 근데 뭐 음식이나 제품 이런 거 촬영할 때 제 손이 들어감으로써 더 돋보일 수 있는. 이 톱스타들의 손을 또 연기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네. 누구누구 손을 좀 연기를 하셨어요? 여자 연예인분들 손은 거의 다 해본 것 같고 예, 뭐 이게 고소영 씨도 해보셨고 예, 송혜교 씨, 뭐 아이유, 전지현 씨까지 아니 그러니까 TV 보고 있으면 선영 씨가 본인 스스로도 내 손 진짜 많이 나온다 할 정도로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가끔 이제 극장에서 예. 영화 보려고 이제 앉아있으면 광고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네다섯 편씩 연속으로 어떤 브랜드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가장 많이 하는 건 우선 휴대폰도 있고 냉장고, 식기세척기, 노트 시리즈가 항상 나오잖아요. 네? 아, 그 노트 시리즈 필기하잖아요. 그분이에요? 네네. 글씨까지 잘 쓰시는 손모델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거 하려고 또 배우셨어요? 네네. 저희 그 광고라고 생각하시고 유키스 언더블럭, 예. 수요일 밤 9시. 아, 안 될 것 같아요. 아, 글씨 느낌이 있으시다. 아, 있으시다. 이게 벌써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그, 아니 근데 이거 느낌이 있어요. 이 초반에는 타심을 갖고 이렇게 촬영한 광고도 좀 있다고요. 유아인 씨 제 네. 얼굴 이렇게 제 손이 면도기가 돼서 제가 유아인 씨 엄청 팬이어가지고 유아인 씨 얼굴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네. 와 그럼 이 손도 흔히 얘기하는 보험 같은 걸 드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형 진짜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물어보시는데. 네. 아, 짜증나셨어요? 어, 예. 그거 왜 물어봤어? 자기야, 보험 권유할 것도 아닌데 왜 물어봤어요? 네. 하루에 한 번씩 얘기를 하고서. 아, 진짜? 네네, 일을 하고서. 아, 진짜? 네네. 어, 금손이다. 잡았다. 왜냐면 모기가. 아, 이런. 모기가. 모기 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모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이 증빙 자료도 막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손을 안 다치고 일하는 게 더 좋아. 알아는 봤는데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네네네. 네. 뭐 이런 것도 안 하시겠는 게 저는 막 딱딱 손에도 대고 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뭐 꾹꾹꾹 아, 저는 이렇게 하면 저 좋아하거든요. 어. 뭔가 시원하다. 뭐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네네. 김성아 선생님 저기 또 나서 우리 딱빡빡빡빡빡. 그 타고난 손 같아요. 이거는 진짜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손가락이 좀 기신가요? 엄마가 손이 이쁘세요. 그 농담으로 하신 것 같긴 한데 엄마가 이제 면허 따고서는 이제 빨간 매니큐어 이렇게 딱 바르고 이제 끼어들기 할 때 손을 딱 창밖에 내밀면? 내밀면은 뭐 이렇게 손만 내밀면 차들이 쫙 달라졌다고. 그냥 그 정도로 손이 이쁘셨다. 아, 그 정도로. 네. 어, 언니도 손이 좀 이쁘세요? 아니, 언니는 손이 안 이뻐요. 네,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손을 물어뜯거든요. 아. 네, 물어뜯고 이제 이거. 아, 언니는 이거 많이 하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걸 되게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둘 다 안 했거든요. 어. 그랬더니 손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국내에는 손 모델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네.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세네 분? 이제 여행 같은 것도 멀리 못 가는 게 누가 또 치고 올라올까?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냥 누가 또 치고 올라올까 봐. 그래서 돌아오는 아예 해외로 여행을 가도 가까운 데로만 가고 돌아오는 비행기 자체를 안 끊고 가요. 언제든지 돌아오려고. 아, 바로 끊어서 오려고. 이게 이제 시작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횟수로는 11년 차.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제 사진을 보고 에이전시 분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연락을 받고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성격 자체가 이제 중국집에 전화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내성적이고. 아, 근데 왜 전화를 못해요? 이거 창피해서. 그럼 전화해서 뭐 전화로 주문을 아니 뭐 그냥, 화상통화로 주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 반점입니다 하면 저 짜 아 그냥 끝나요? 아까 주문할 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내성적이고.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런 성격이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때 아빠 회사가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좀 보탬이 될까 하고. 네. 그래서 진짜 용기를 갖고 이제 미팅을 갔는데 그게 딱 된 거예요. 운이 좋게. 그런데 이제 저는 손만 이쁘면 손모델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생각엔 그런데. 아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앵글, 뭐 각도 이런 것도 되게 이해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했는데 너무 떨고 또 어렵기도 하고. 혹시나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뭐 커피잔 같은 거 드는데 좀 이렇게 막 손 떨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그죠? 나도 모르게 잔 떨림이 있다니까요. 네. 손연기를 이제 좀 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촬영할 때 좀 가장 까다롭고 힘든 연기는 뭐가 좀 가장 힘드신가요? 부감에서 하는 촬영 있잖아요. 이제 카메라가 위에 있고 제가 안 나온 상태에서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아, 손만 나와야 되거나 있고, 네. 네. 아니면 카메라 이렇게 옆에서 이 자세로 막 12시간씩 계속 연기를 와. 해야 돼요. 뭐 24시간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와, 24시간은 진짜 손 그리고 제가 이게 이 손목뼈랑 여기 있는 척골이랑 충돌하는 병이 있어요. 이게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평소에도 많이 쓰면 안 돼서 그러니까 제 손 진짜 일할 때만 쓰는 거. 다른 거보다 평소에도 손 관리 좀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집에 저희 집 가보시면은 막 여기저기 다 있어요, 핸드크림이. 아, 이게 수시로 발라야 돼서 약간 얼굴도 세수하고 나서 좀 나중에 바르면 땡기고 막 건조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손도 이제 씻자마자
약간 좀 촉촉한 상태에서 그 사실 손을 손 자체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진짜 네. 본인 손인데도 좀 다루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칠 때가 많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손을 이렇게 가운데로 하고 있는 습관이 습관적으로 혹시라도 네. 왜냐면 광고 촬영에 상처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때까지 10년 동안 상처가 나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손가락에 상처가 난 적이 없다고요? 네. 아니 하다못해 이게 손톱 거스름 뛰다가도 이렇게 뭐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네일샵도 따로 못 가는 게 네. 이제 여기 이 부분이 너무 얇아서 네. 손 관리도 직접 다 하고. 아, 그런 것도 안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뭐 이게 촬영하려면 모델분들 의상도 막 맞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몸 관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헬스나 뭐 이런 기구 운동이나 이런 건 전혀 못. 왜냐면 이게 손에 이런 게 좀 이렇게 굳은 살이, 굳은 살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그 이제 핏줄도 나오고 이래서. 아... 그래서 그냥 러닝머신 걷는 거 정도. 아 그러면 이게 식조절도 계속 하시겠네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야 이게 모델분의 핏에 맞게 내가 옷을 입고 해야 되니까. 네. 운전할 때 뭐 장갑 끼고. 아 장갑을 끼시는 거야. 아 맞아요. 이게 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저도 이제 야외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기거든요 좀. 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야 되니까. 네네. 치킨도 집에서 손으로 잘 안 들으시고. 아 그럼 치킨은 손으로 먹지 뭘로 먹어? 어? 장갑 끼고 먹어요. 장갑 이게 원래 치킨은 그냥 맨손으로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먹는 맛이 있는데 약간 장갑을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스트레스 꽤 있겠는데요? 아 그리고 사우나 뭐 이런 데 못 가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손이 불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혈관의 또 수축이 네네 아무래도 아, 피부에 예, 진짜 아 얼마 전에 밤새도록 그 성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 5시에 끝나서 찍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진짜 한 8년 만인가 어떤 목욕탕을 갔는데 손만 이렇게 내놓고 이제 탕수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밖에서 막 누가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아, 뭐. 잘못된 줄. 아, 왜냐면 이 자세가. 왜냐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있으니까. 아. 그리고 저는 진짜 아파서 응급실을 가잖아요. 저는 발등에다가 링거 맞아요. 발 되게 아픈데 맞으셔도 되겠냐고. 발등에다가.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만약 손 걱정 없이 마음껏 어떤 일을 해보신다면 어떤 걸 좀 해보십시오? 제가 연애할 때는 동전 넣고 하는 야구 아세요? 어 알죠 알죠. 제가 그거 꽤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한번 하다가 공에 맞은 적이 있어요. 손이? 네네 그래서 아... 그다음부터는 근데 그게 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이게 좋아하는 거하고 점점 이별을 해야 돼요. 아 그게 참 그래. 저는 근데 손모델 분들이 어느 정도 손에 관한 데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거나 이러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듣고 보니까 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근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돈 쉽게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듣기 싫은 말이 날로 먹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저도 유퀴즈 할 때 보면 제가 막 모르고 막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저 돈 쉽게 벌어요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아니, 그냥 멍때리고 이게 다 계산된 네. 겁니다. 아니 근데 워낙에 평소에도 손 관리 이런 거 하시니까 좀 그런 거 신경 좀 많이 쓰이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집안일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하는 편이에요. 아~ 요리도? 요리도 보면 이제 칼질하다가 아~ 하시니까 네. 다 하시는구나. 요리, 청소, 빨래. 근데 저는 결혼 초반에 제가 요리를 해도 밥 차린다 2시간씩 걸렸어요. 근데 신랑은 진짜 밥하고 청소 빨래도 한꺼번에 다 한 시간 금방 하나 다 끝내고 그런 거를 안 시키려고 하고 제가 다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또 이렇게 든든한 또 지원분이 아, 그러니까, 계시네요. 네. 이게 노래 안에 좀 나이를 이렇게 담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습니까?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작사를 제 곡을 다 쓰다 보니까 뭐 주제가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나요. 근데 나이는 매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 때마다 제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18살에 제가 다르고 23살 다르고 그치. 작년만 해도 지금이랑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올해 활동을 할 계획이라서 그걸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들었을 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팬분들한테도 그게 딱 아 팔레트 하면 그때 지은이 25이었지 아 그때 단발머리에 이랬지 이렇게 딱 남겨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릴 때는 좀
그런 게 좀 있었고 자기 혐오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던 편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뭐 성과가 좋거나 뭐 해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20대 초반까지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25이 딱 저는 그 기점이었는데 팔레트란 노래 가사에서도 이제 나를 좀 알 것 같아 라는 가사를 쓰게 된 이유가 이제는 뭐 더 나에게 더 실망할 것도 없고 뭐 더 놀라거나 새로울 것도 잘 없어 나 스스로한테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이제 나랑 친하게 지낼래 라는 마음을 그때 받았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제 20대가 막 물론 골치 아픈 일도 많았고 뭐 그렇기도 했지만 네.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다 들어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이제 뭐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실력이 뒷받침 되니까 그러는 거지만 아, 맞아요. 네. 전... 그렇더라도 아이유 씨가 느끼시기에는 이게 뭔가 또 운도 따라줬고 진짜로 감사한 네. 인생이죠. 감사한 인생. 네. 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봉은 유재석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가끔하다가 뿌듯할 때가 있어요. 저요? 어떠실까? 아, 진짜 어떠실까? 진짜 근데 궁금해요. 어떠세요? 뭐? 이런 질문 또 많이 받으신 것 같지만 감사하죠. 예, 일단 좀 아이유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진짜 예, 너무 감사한 삶이고 너무 이 좀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만 또 그것만큼 또 행복한 만큼 또 감사한 만큼 제가 또 짊어져야 될 부담도 그만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연예인 아이유와 29살 우리 또 이지은 씨는 좀 약간 어떻습니까? 뭐 좀 다른 게 좀 있나요? 본인 느끼시기에? 그냥 비슷한데 아무래도 아이유로 일을 할 때는 일이니까 제가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죠. 뭐 그건 정평이 나 있죠. 근데 네. 제가 일 말하고 잘하는 게 없어서 그냥 이지은으로서는 정말 좀 잘하는 것도 없고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좀 빡빡하게 하느라고 많이 나를 좀 못 돌봤구나. 그래서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많이 땡겼은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에너지들을 네, 그 많이 막 잠 못 자면서 이렇게 했던 게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좀 많이 땡겼어서 뭐 관절이나 뭐 골밀도나 뭐 그런 것들이 제 나이 때보다 좀 안 좋다 면역력이나 이런 게 그래서 요새는 다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좀 그런 걸 챙기고 이제 30대가 되면서부터는 나도 조금 나도 나를 좀 돌보고 좀 조금은 여유 있게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게 사람이 다 각자 개인차는 있어도 결국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건 누구나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껴 써야 돼요. 제가 지금 네. 프로그램 이거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하나 하세요? 네. 워너프 아니지 않으세요? 워너프는 지금 다른 분이 더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 저는 간단하게 동일해. 워너프는 계속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네. 세호만 잠깐 내렸어요. 잠깐 내렸어요. 워너프는 내린 이유가 잠깐 좀 숨 좀 쉬고 싶어서 네. 제가 주위를 돌아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니요. 저는 뭐 자발적인 건 거의 없습니다. 친절하다. 자발적으로 친절하다. 따뜻해서 어디서는 뭐 주변에서는 저한테 그래요.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걱정되지 않아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도 저도 꽤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바쁘게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좀 진짜 주변 사람들과도 시간 보내고 이런 시간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서 또 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매니저한테 자꾸 일 잡으라고. 좀 매니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본인 일이니까. 급해서 그런 거 아니죠. 전혀 아니야.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한 건 일밖에 없구나.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일이 왜냐면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만 하느라고 좀 다른 거는 남들보다 많이 열심히 못했구나. 뭐 주변도 제가 잘 돌봤나? 그리고 내 스스로를 잘 돌봤나? 내 집이 어느 정도 잘 정돈이 돼 있나? 내가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 너무너무 제가 서투르더라고요. 내가 중독이 돼 있었던 건 그런 좀 성취, 보람 이런 좋은 의미들보다는 일이 주는 그 자극적임? 거기에 중독이 돼 있던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건강한 열심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야겠다. 내가 조금 경계를 하면서 건강하게 일을 해야겠다. 근데 아이유 다이어트가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뭡니까? 저는 사실 근데 진짜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요, 아침 사과 한 개를 먹습니다. 점심 고구마 두 개, 혹은 바나나 두 개. 저녁 저지방 우유 플러스 단백질 보충제. 이렇게 진짜. 뭐 이게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네, 진짜 극단적. 20대 초반 막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잠깐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몸에 진짜로 뭐 실제로 이상이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짚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네. 이게 아직까지도 떠도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왜냐면 너무 일단 뭔가 TV에서 멀쩡히 건강하게 웃으면서 활동하는 하니까.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저도 굉장히 어릴 때였고 21살, 22살 이럴 때였고 그리고 아주 단기간에 막 한 3, 4일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노래 한 곡도 못 부르고요. 네. 수채로 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기에는 뭐 한 번 정도는 해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급하게 뭐 하실 때는. 네네. 네. 막 연예인들은 매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조금 위험하고 저는 절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살 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뭐가 살쪄!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인생 3막을 살고 계시는 우리 김영달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저 플랭크라는 동작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운동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뭐 한 10초 넘기기도 쉽지 않은 자세거든요, 네. 이게. 아니, 플랭크를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된 겁니까? 플랭크를 한 지가 한 3년쯤 넘었습니다. 아, 이게 뭐 하시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옛날엔 제가 저 마라톤을 많이 뛰었습니다. 마라톤을 많이 뛰다가 65 전에는 마라톤을 한번 하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붕붕 뜨는 기분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76시 되니까 그만 제가 힘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76시 되시니까. 네, 그래서 8이 되니까 완전히 걷기가 힘이 들고. 네, 제가 그때 이제 하니까 이것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다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려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유튜브에 그냥 운동하는 거. 이것을 하면 근육이 좋아하는 곳을 갖다가 빨갛게 이렇게 걸러먹게 되는데 보니까 전신이 다. 네. 허리부터 뭐 다리까지 말이요. 이렇게 하나만 하면 뭐. 상체, 하체 다 되는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초쯤 했습니다. 10초 하고 나서는 이제 목적이 일주일에 1초씩 올리면 1년 안으로 한 1분 할 수 있지 않을까. 매번 해서 이제 11초, 12초 달력에다가 매일 적어서 12초 하면 근데 그 12초 하고 나서는 뭐 기분이 야 오늘 했다 달력에다가 오늘 했다 기분 좋고 또 내일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플랭크 하셨어요? 네, 물론 했지. 아침에 또 하고 네, 오셨어요? 네, 10분도 했더니 집사람이 그만하라고. 아, 우리 저기 네,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네. 사모님도 플랭크 같이 하세요? 아, 같이? 네, 네, 네. 어머님은 몇 분 정도 하세요? 1분 한 29초밖에 못 해요. 아니, 그것도. 아, 1분 29초도 근데. 아니, 우승 씨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신문에 나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신문을 보고 아, 당신이 그렇게 근육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같이 늘 살면서 같이 늘 사시면서 같이 늘. 혹시 저기 얘기 난 김에 혹시 좀 잠깐 플랭크를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됩니까? 네. 아 괜찮습니다. 네네, 그냥, 예,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네. 매트가 저기 있네요. 매트가 왜 세 개나 오지요? 이 얘기는 저희도 한 거라고. 한번 좀 부탁을 한번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플랭크가 얼마나 쉬운 거 하면 말이고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 예. 네. 아 누워 있다가 이래가지고 이거 힘이 없겠다 플랭크를 해도 이러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 이러다가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거 벌써 이렇게 하시는 자세가 네, 견고하시네요. 네. 견고하시네요, 진짜.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참 이것이 대단한 운동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만. 아 이게 저 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진짜 뭔가 탄탄한 느낌이 좀 드시네요. 중심이 딱 잡혀 있는 느낌. 네 맞아요. 그 젊은 분들 힘이 있으면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어디가 좀 어? 이렇게도 또 이렇게도 그저 뭐 젊은 분들 말하는 말. 네 맞아 이거 하시더라고 네. 이거. 그러다가 또 그 신이 나면 또 이렇게 어우, 이렇게 야. 하면 여기에 뭐 어 여하튼 다양한 그 음악의 근본은 그냥 이거 근본은 이거. 아. 네. 아,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 한번. 네, 살짝만 옆에서.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네. 그죠?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네. 해서 이게 이제 뭐 그 코와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배근형. 말씀하신 대로 요즘 요 요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 그죠? 저 네. 요거. 네. 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네. 보시면. 아, 이게 좋네. 어, 약간 공기를 잠깐 내려가지고. 네. 근데 이게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면은 또 다치실 수 네. 있으니까. 하실 뭐, 수 있는 만큼만 맞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런 무릎을 꿇고 해도 됩니다. 맞아, 이 무릎을 예. 이렇게 꿇고 하셔도 돼요. 네, 처음에는 어, 많이 힘들면 예. 졸업을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응? 이게 뭐 좀 이렇게 올리었다 내렸다. 네, 그래도 되고 하셔도 뭐, 되고. 네, 네. 조셉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 조셉 이거 해요. 어떻습니까? 이거 어때요?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아, 바로 하자. 네, 네, 네. 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잘해. 이게 젊음입니다. 네. 젊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 자, 보셨죠? 그 대신 계속 이게 하셔야죠. 젊음입니다. 어, 계속을 하시고 바로 이게 젊음이죠. 네. 그 최고 젊음. 네. 자 이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하신 최고 젊음입니다. 요거 어떻습니다. 선생님 요거 어떻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건 꼴값이요. 야, 네, 진짜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오, 선생님 여기 뒤에 삼두라는 데가 등 근육이. 네, 야. 그런데, 아, 그리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을 만지니까 선생님이 힘을 좀 주셔가지고. 그렇지, 어. 아니 지금 어, 근데 여기도. 아, 여기는 네, 또 활배. 네, 네, 네. 야, 네. 활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막 잘 써요. 젊은 분들은 이렇게 활배야. 여기가 네. 여기가 이렇게 좀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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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스쿼트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거는 부담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500개 말이야. 그래서 야. 네. 근데 정말로 100개든 30개든 500개든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50개만 하시면 어, 저희가 무슨 그 아침 건강 방송 이렇게 무슨 자 매일 아침 50개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 걷는 여러분의 뒷모습 네. 그리고 여러분의 예, 이 힘이 달라집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되게 열심히 모든 걸 하셨대요. 야 영어를 몰라서 이거 뭐 100페이지를 목표로 잡아서 영어 책을 막 읽으시고 그러셨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 책방에 미국 영어 서전 작은 거 아, 그 산 때문에 같이 쌓였는데 값도 싸고 요즘 같은 한 100, 그 100원 정도 그래서 다 생각하다가 아이고 제가 한번 공부를 해야지 싶어서 책을 써가지고 그 처음에는 이제 100페이지 넘겼는데 뭐 거의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뭐 그냥 만약에 저녁이 돼가지고 잘 때쯤 되면 한 80페이지에 가서 읽었으면 뭐 읽지도 않고 그냥 아, 100페이지 읽었다 착 할 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니까 한 6개월 되니까 이 책이 그 쉬운지 어려운지 그걸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자 네. 해서 계속 그냥 네. 매일같이 그냥 매일같이 그냥 이렇게 6개월을 했더니 네 했더니 이제는 그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 그거 재밌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대학교를 자퇴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다고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이야 근데 지금 그 시대를 대충 어린 자와 짐작을 해보니까 이게 한 가신 때가 한 1970년대, 60년대 후반입니까? 아니, 제가 59년에 갔습니다. 미국에요? 네. 59년이요? 야, 네. 저 그때 야, 근데 그 당시만 해외 여행이나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뭐 자유롭게 왕래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래요. 그 저 김포 비행장의 그 콘셉트 조그만 이 정도 사무실이. 그때 뱅값이 한 1,000불 약간 넘었습니다. 와, 그 당시도 1,000불이면은 네. 그러니까 우와. 지금 시간이냐. 와, 진짜 네. 뭐 엄청난 네. 엄청 비싼 거죠? 네. 야, 미국 어디로 가신 거예요? 네, 미국 오하이오주라고. 오하이오. 네.
그래서 노아에 가서 아주 작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럼 너무나 작아서 좀 큰 학교를 옮긴 것이 제가 졸업한 그 뉴욕시 대학원입니다. 아, 근데 이게 저 우리 그 선생님께서 아,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야, 말 그대로 꾸준함. 이게 모든 분야에서 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거 네. 사실은. 또 제가 17살 때 어느 친구 집에 가서 음악을 들었는데 그때는 뭐 이 음악인지 무엇인지 몰랐죠. 들으니까 와우, 이거 뭐 굉장하구나. 그때부터 또 음악을 듣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60년, 65년 동안 하루 5시간씩 하루 5시간씩 음악을 듣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음악을 어떻게 5시간씩 아니 그러니까 운동 제가 매일같이 이제 스쿼트도 하고 하루 또 만보 걷습니다. 할 때 그 계단 걷고 한데 옛날에는 그게 힘이 드는데 요즘은 음악도 듣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책, 음악, 평생을 같이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다는 아, 거지. 어떤 음악들을 좀 들으세요? 저는 이제 주로 고전 음악. 클래식을? 네, 좀. 저한테는 네, 베토벤이 정말 신이죠. 야, 근데 저는 그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클래식을 들으면서 운동이 아 이게 조금 뭔가 그래도 좀 신나고 막 이런 거를 들어야 좀 이렇게 약간 아니 근데 저번에 제가 500분 하는데 이제 제가 저에게 가장 힘을 주는 음악을 생각을 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운명. 한 음악이 자탈자장. 야, 아 잠깐만 제가 한번 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미안한 감이 있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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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하시네요. 아, 근데 이 음악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아니, 한 500번. 와, 아, 이렇게 또 좀 약간 되는데요? 이게 또 음악이 와, 근데 이 음악에? 근데 이 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좀 차게 되네요. 아니, 리듬은 안 맞습니다. 와. 안 맞는데 이제 그 소리가 이 두뇌에 와서 네. 이야, 좀 대단하시네. 이거 하는 김에 500번 합니다. 근데 저 이게 네. 500번 하시려고요? 아니, 뭐 나는 와. 야, 잘하시네. 아, 또 돼. 야. 이거 언제 끝? 아니, 이거 언제 끝나요? 20분. 됐어. 이게? 네. 19분 40초. 와. 아니,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은요? 지금 일어나서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이거 플랭크. 플랭크. 네. 플랭크 하고 나서 이제 아침 먹고 스쿼트를 하고는 이제 그날 스쿼트 330불 하는 거 이제 계단 올라갈 거 만보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책도 읽고 뭐 음악 계속해서 듣고 That little dirty girl that they caught him in times both said nonsense as she held my hand flat against her chest.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외국어 공부 2시간. 네. 그 지금 한 지가 한 7, 8년 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 뭔가 하면 제가 아까 그 책을 읽는데 영어 책뿐만 아니라 막 해가지고는 지금 불란스도 거의 힘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어도 하세요? 네, 불어도. 그러니까 아까 그 같이 불어도 마찬가지로 영어도 했는데 왜 내가 불어 못하냐. 불어도 마찬가지로. 뭐 시작했어.
그럼 독일을 해가지고 독일은 약간 아직도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지금 그 독일은 그렇고. 아 그러면은 인상은 다 가능하십니까 인상? 독일어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뭐 구텐 모르겐, 단케, 마이 나메 이스트 영달캠, 이핀 코리안, 이핀 프로페서 그 정도. 어. 아 근데 이게 저기 보통 얘기하시면 그렇잖아요. 뭐 하는데 3년이 됐습니다. 뭐 4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야, 과연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뭐 영어를 하겠다, 뭐 책을 좀 읽겠다, 뭐를 한번 해보겠다. 과연 이렇게 꾸준하게 해본 적이 있나? 뭔가를? 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참 어린 인생 후배지만 늦었다는 생각을 꽤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요. 내가 해볼까 했을 때 아 늦었다. 나이를 막론하고 그 배운다는 정신 아직도 배울 것이 무척 많습니다. 좀 나이 먹은 분들도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이랬는데 저는 시간이 지금 모자라죠 지금.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나는 아직도, 시간이 없다. 네. 네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쿄올림픽 유도에서 은메달을 딴 올림픽 신사 우리 유도 선수 조구암 선수입니다. 예. 아 이게 사실 그 조감 선수가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무릎 부상으로 이제 16강에서 탈락을 하고 이제 부상을 딛고 이번 올림픽에서 오른 거잖아요. 이게 또 감회가 좀 남다랐을 것 같아요. 2016년 올림픽 3개월 전에 안 좋게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서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훈련할 때 이제 훈련 성과를 얻으려면 저보다 강한 선수랑 훈련을 해야 돼요. 굳이 내지 않을 욕심을 내가지고 큰 선수랑 훈련을 하다가 무리한 동작에 의해서 부상이 온 거죠.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뭐 슬픈 소식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수술하면 올림픽 못 나가니까 올림픽을 포기하고 수술할 건지 아픈 거 참고 올림픽에 나갈 건지 너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고 나가는 걸로 결정했죠. 네. 결과에 있어서 조금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때는 정말 제 인생의 금메달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그거 너무 금메달에만 초점을 두고 살았다 보니까 메달 못 따고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빨리 수술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죠. 빨리 수술해서 재활을 이겨내고 큰 시합에 나가서 빨리 금메달 따야겠다. 그래야 내가 이 올림픽에 대한 아픔을 빨리 잊을 수 있겠구나라고 딱 결심을 했죠. 재활 과정이 정말 혹독했어요. 왜냐면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흐르는 거예요. 원래 같이 대표 생활하던 선수들은 여러 대회 출전해서 메달도 따고 좋은 성적도 내면서 뭔가 선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대표팀에서 제외되고 외부 재활센터에서 이제 훈련을 할 그 순간이 너무 길었고 시간이 안 흘러가고 1년 이상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도가 재밌다라는 걸 더 느꼈고 빨리 유도 선수로 빨리 돌아오고 싶었지 않았나.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조감 선수가 체급을 올리는 경우는 있어요. 우리 그 체급 경기 하시는 분들인데 체급을 내리는 경우로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경우거든요. 25kg를 감량하죠. 그것도 5주 만에. 금메달에 대한 그런 너무 빨리 따고 싶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따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헤비급에서는 벽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체급의 다른 선수들은 150kg 기본이고 키가 190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선수들 그러면 금메달 딸 수 있을까? 체급을 낮춰야겠다. 똑같은 조건에 싸워야겠다. 그럼 난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 좀 어린 생각이었어요. 그때 훈련 프로그램이나 식단 이런 거 잘 받아가지고 5주 만에 체중을 감량했죠. 5주 만에 감량한 이유도 아시안게임 선발전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아니 근데 선발전을 앞두고 힘을 좀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좀 잘 드셔야 네. 되는데. 훈련 스케줄 다 소화하고 저녁에 나가서 트레이드밀 1시간 반씩 또 뛰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식사가 식단에 보면 고구마, 감자, 소고기인데 맛있는 부위 아니고 막 엉덩이살, 우둔살 그런 거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와.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꿈을 위한 뭔가 다이어트도 감량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한 다이어트는 5주였지만 창림이는 5년이에요. 근데 5년 동안 창림이를 선촌 식당에서 보면 신기했어요, 저는. 가서 메뉴 보면 하얀 거밖에 없어요. 닭가슴살이랑 야채, 양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늘.
양념된 게 없어요. 그러면 아, 식욕이 떨어질 정도의 그런 그런 음식인데 근데 식당에 와서 그걸 먹더라고요. 아 저도 독하지만 쟤는 진짜 창님이 진짜 독하다. 내가 아는 유도 선수 중에 진짜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우 사춘기 시절에 모여서 이렇게 숙소 생활을 하고 이게 이제 12살, 13살이면요. 와. 이게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거거든요. 네. 지금 그 제 지호가 지금 12살이에요. 아, 네, 지금 벌써요? 그러니까 그 또래의 어린이가 지금 이게 이제 숙소 생활을 하고 한거 아닙니까? 야. 아, 이게 진짜 난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 또래들하고 밖에서 막 그때 막 한참 놀아야 될 시기에 어떻게 보면 끝나면 연습실로 와서 아. 앞으로 몇 년 뒤에 소녀시대로 데뷔할 거야라는 얘기는 전혀 없던 거예요? 예, 전혀 없었죠. 일단 연습을 하다가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데뷔조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연습하다가. 네. 데뷔를 하게 되는 그 시간을 따져봤을 때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6년에서 7년 그러니까 이 시간을 계속 끊임없이 1년 365일 뭐 며칠을 빼놓고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를 지치지 않고 어떻게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정말 아 힘들기도 하고 아 이게 맞나? 내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제 트레이너 담당 트레이너 언니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너가 학교 끝나고 여기까지 뭐 지하철 타고 회사를 온다는 것만으로도 이쪽에 너가 관심을 쏟고 있는 거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거에 마음이 없고 그러면은 오질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몇 시간 동안 그 말이 그냥 도움이 조금 돼서 더 편하게 그냥 연습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할 때는 그냥 좀 쉬다 가고 뭐 이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고. 저 정말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 전혀 집과 상관없는 명동에서 엄마한테 보자고 해서 엄마 이거 못 하겠다고 이제 거의 데뷔 막바지 됐을 때. 명동을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뭔가 어떤 말을 하려면 새로운 것 같아 하잖아요. 근데 명동이 그런 곳이었구나. 명동은 사실.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새롭다. 그래서 엄마한테 명동에서 만나자고 해서 이제 엄마 난 이거 못하겠다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했는데 어떤 말씀 딱히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눈빛이 정말 실망과 뭔가 약간 속상할 네 갑자기 아니 그럴 수 있죠. 엄청 서포트를 해줬어요. 2시간만 들여서 서울에 데려다주고 한 8시간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2시간 들여서 인천 도착하면 막 마지막 차 타고 오고 이거를 7년 가까이를 했으니까 어머님이 자주 이렇게 동행해 주셨어요? 자주가 아니고 매일 항상 데뷔 전까지 뭔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하기 싫을 때 그 부모님이 서포트해 준 그게 그것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 그러니까 해야만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하기를 얼마나 잘했어. 각자의 진짜 인생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오신 거고. 예. 이제 제가 한국을 중학교 3학년 때 왔을 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2년밖에 안 됐었어요. 일단 가족이 보고 싶네요. 가족이 보는 길에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멤버들을 만났을 때 아, 난 혼자가 아니다라는 뭔가 되게 힘을 얻게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씩 그 슬럼프가 오고 가는 시기가 좀 다 달랐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서로를 많이 의지했고 내가 자신이 없어도 옆에 아이가 너무 에너지가 넘치면 덩달아 따라가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모이면 서로 예뻐해주고 잘한다 공기 팡팡 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제 주위에 7명이나 있다는 게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소녀시대에게 10주년 앨범은 정말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제가 인대 접합술하고 뼈조각 제거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힐을 신고 연습을 하고 뭐 계속 주사를 맞으면서 좀 통증을 이겨내고 무대를 섰어야만 했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 아팠는데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좀 훨씬 더 쉽게 포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여러 번 들어요. 누군가에게 또는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너무 상처받고 있고 너무 희생하고 있고 너무 시간을 쏟고 있는 저를 발견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힘들구나라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약간 목 놓아 울듯이 울었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미안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같이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또 생각 많으신다. 네. 네, 조금 더 표현하고 조금 더 소통 많이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은 너 스스로와 그러다 보면서 제 감정을 좀 더 알게 되고 솔직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잘자! 아니 그 사실 소속사에 처음 들어가게 된 나이가 거의 다 비슷해요. 서현 씨하고 수영 씨가 12살. 태연 씨하고 티파니 형이 16살. 뭐 청소년기에 이 사실 그 소속사에 들어가서 야 내가 연습생 시절에 좀 태연 씨는 어떤 게 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눈치 보는 거. 힘들지. 왜냐면 저는 이제 타지에서 서울로 오게 된 상황이었기 네네. 때문에 전주와 서울을 네, 지금. 제가 고향이 전주였는데 다 새로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밥을 좀 먹었죠. 어쨌든 이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 몸만한 캐리어 하나 들고 가서 연습복, 뭐 운동화, 뭐 잠옷 이런 거 챙겨서 낑낑거리고 지하철 계단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 갑자기 기억나네요. 예. 네. 그러면서 약간 본의 아니게 조금 철이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서현 씨는 혹시 좀 연습생 시절에? 저도 언니 말에도 공감하는 게 되게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막상 그 작은 사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조금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거 말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 불확실한 나의 미래가 있지만 그걸 10시간 해야 되나 20시간 해야 되나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니까요. 숨 막히다. 몇 시간이야? 너네들 알아서 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정해주던가. 정해주던가 진짜.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8시간 할 거야? 라고 하면 아니야 12시간 하겠습니다. 약간 저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진짜 수고했다 해서 네. 제가 11월에 왔어요 한국을.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저한테는 날씨부터 충격적이고 막 글을 잘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들떠있지만 겁도 나고 뭔가 생각이 많았는데 이미 왔으니까 잘해보자 약간 그런 좀
혜연 씨가 그 연습생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가출한 적 있다고. 태연 씨는 그때 아예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또 간 거예요? 잡아주길 바랬죠. 그렇지. 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그걸 다 있어. 내려놓을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에.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뭐예요?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통통했어요. 좀 통통한 스타일이었는데 네. 그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 제가 노래도 해야 되고 몸도 날씬하래요. 맞아.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쉽게. 그치.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욱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데뷔 초에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막 매니저분들이 못 먹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초콜릿 먹고 막 이랬었던 아, 기억이 나요. 아, 햄버거도 아니고 초콜릿이에요? 네. 이만한 거 이렇게 편안하게 간단하게 네. 좀 다들. 먹고 있을 수 있는. 아, 첫 무대가 끝나고 나서 다들 좀 그 어땠습니까? 그 다큐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무대 끝나고 막 여러분들 다 막 울고 네. 예. 좀 그때를 좀 생각해보자면 좀 어떠셨는지 수영 씨도. 너무 오래 연습을 해서 데뷔가 실감이 아예 안 그러니까. 났어요. 예. 부모님 얼굴 보니까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습생을 사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모님이 이제 만약에 데뷔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이 다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지나고 보면은 얘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고 맞아요. 그래 다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알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실감이 안 나다가 이제 부모님 보고 좀 혹시라도 다시 만난 세계로 이제 데뷔를 막 하는 각자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의 수영 씨가 그 당시에 수영 씨에게 예, 그 당시에 태연 씨에게 예, 티파니에게 서연이에게 근데 저는 사실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서 지금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알려주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게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대신 이건 있죠. 좀 더 너 자신한테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얘기는 네, 하고 싶어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그동안은 좀 노력했어요. 네,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너 자신에게 조금 착한 사람이 네. 되어라.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 자신한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사람 티파니가 없으면 퍼포머 티파니도 없다. 서바이벌 모드, 생존 모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활동하면서 걸그룹 오래 못 가, 뭐 여자 아티스트는 몇 년 안 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할 수 있는데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공부와 연습과 시간들 오히려 7, 8년이 지난 후에 마음이 많이 열리고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자신에게 좀 관대해져라 이런 말을 아, 이게 다 비슷한 얘기네요. 진짜.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대로 열심히 살아라. 너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냥 알고만 있어라. 아니, 그래야 지금의 내가 있다. 아니면 지금 내가 근데 없다. 너 그때 거기서 흐트러지면 나 없다. 지금 없어. 나 엉망진창된다 그러니까. 망할 거 하긴 하는데 근데 조금만. 내 인간 서주연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닫아놓고 넌 일단 이거 해야 돼. 너의 감정 꺼내지 마. 너의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멋지게 해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어요, 항상.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 거의 엄마처럼 할머니를 따르고 했었는데 그때가 저희 테티서 트윙클 첫 방송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은 아 그때 조금 더 내 자신의 이 마음에 좀 더 귀 기울일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현 씨는 어때요? 네, 저는 별일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고음 파트에서 삐끗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게 되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 때문에 무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노래할 날은 많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으니까 괜찮아 태연아. 다음 무대 때 또 기회가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주눅들고 너무 생각이 좁아지지 않았었나. 정작 관장님은 다른 헬스장 가서 운동하신다고요? 네. 예. 아니 동네에서 운동하고 아니 출근하고. 운영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 체육관을 사다 보면은 네. 뭐 회원오면 또 등록받아야지 네. 전화받아야지 부담스러워서 그 동네에서 운동을 하고 나오죠. 어쨌든 내 직장이다 보니까 네네. 직장에 있을 때는 좀 불편하죠. 왜냐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범핑이 돼 있는데 사람들 와서 갑자기 와서 등도 보고 전화 받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운동된 부분이 풀어지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생성한 근육이 네. 풀어진다고요? 그렇죠. 전화로도 풀어져요? 풀어지죠. 시간. 저는 운동할 때 서인혁 선수를 할 때 15초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어떻게 보디빌딩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아 뭐 우연치 않게 썬데이 서울이라고 예전에 요즘도 나와요. 썬데이 서울. 요즘도 있습니까? 요즘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 잡지를 사서 봤는데 국가대표 다섯 명이 엄청난 분들을 가진 다섯 분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때 보니까 뭐 까무를 싶어했죠. 그걸 보고 그냥 다음날 바로 가서 등록을 해서 직업 아닌 직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원래는 몸이 좀 왜소한 편이셨나요? 56kg, 55kg 정도 나갔었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근데 이게 저 말씀하신 대로 보디빌딩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설이 그 당시에는 없었을 텐데요. 네네. 그래서 거의 헬스클럽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한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근데 이제 근육을 갈라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이게 하려면 일부러 조금 이렇게 태닝을 좀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태닝이나 이런 시설도 좀 없었을 텐데요. 없죠. 거의 없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 있으면 옥상에 올라가서 선탠을 하고. 아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콜라 바르고. 콜라요? 네. 콜라가 진짜 예쁘게 타라고. 아 맞아.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제 태닝 로션 이런 거 없을 때는 콜라를 몸에 바르고.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벌레들만 많이 달라들죠. 그때는 마구잡이 됐던 거죠. 마구잡이로. 정말 나눠서 해야 되는 것도 전혀 모르고 허면 한꺼번에 하루에 몽땅 다한 거죠. 상체부터 하체까지 싹.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었어요. 선배들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여기에 완전 빠져들었으니까 하루하루 뭐 변하지 않았지만 일주일 지나면 내 몸이 변한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그게 좋았고요. 요즘은 식단 관리에 대한 정보들도 좀 많은데 그 당시에는 좀 어떻게 이런 그 정보들을 좀 예, 초창기는 아무 뭐 닭치들을 먹었고요. 외국 시합을 나가다 보니까 그 외국 선수들이 먹는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서 내 걸 만들어서 이제 그걸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던 거죠. 근데 식단 관리를 지금 거의 한 40여 년을 지금도 하고 있어. 이제 선수 시절 같지는 않지만은 네. 사과 하나, 계란 다섯 개 먹고. 사과를 다섯 개 드세요? 아니 계란. 달걀. 저는 사과 다섯 개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집을 내서 드시는 집을 내서 막 그런 힘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치즈 두 장. 두 장 드시고 고구마 하나. 예. 딱 끝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침 식사 끝이에요. 예, 그것도 많죠. 대회를 한 달 남겨놓고는 닭가슴 양이 한 두 개 정도, 두 개 반 정도까지 줄어 있어요. 야채, 뭐 오이 같은 거, 방울 토마토 같은 것도 수분이 많기 때문에 또 줄여가요. 그때는 수분은 거의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서 헹구는 정도로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줄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몸을 만들려면 저렇게까지 관리를 해야 할까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사진을 보면
야, 그러니까 이런 몸이 나오지라는 정도의 탄수화물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와, 야, 이게 예. 놀라지 마십시오. 와, 이때가 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셨어요. 네, 네, 네. 93년도. 근데 1등 할만 하시네요. 그럴까요? 그래야지. 이게 거의 뭐 사람이 그 조각가가 빚어놓은 몸 같아. 그 다른 거보다 예, 예. 저 막 힘줄이 보이잖아요. 여기 힘줄이. 지방이 다 없다는 거죠, 지방이. 그러니까 몸에 수분하고 모든 예. 것들이 그냥 다, 없어가지고 다 이 살 가죽하고 이게 완전히 그냥 밀착이 돼야죠. 아, 체지방 몇 프로인가요, 이게? 네. 3% 정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후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두 번의 금메달을 따시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이야. 세계 선수권보다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1등 한 게 나한테는 가장 소중했던 거고. 아 왜요? 국가대표고 또 아시안 게임이 최초로 또 보디빌딩이 들어가서 국민들이 이렇게 보디빌딩을 접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좋았죠. 한동기의 근육은 45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합니다. 제가 손에 장애가 있어요. 네. 이게 좀 신경이 다 죽었어요, 이쪽으로. 이제 벤치프레스가 지금 이렇게 들면은 수건 대고 무게를 틀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운동했어요. 지금도 짝짝이잖아요. 감추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죠. 중량은 남못지 않게 많이 들었어요. 더 들었죠, 내가. 감아서 여기가 시커멓게 다 죽어있어요. 힘이 없어서 감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으면 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마음을 잡고 이 운동을 놓지 않았다는 게 지금 몸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거 안 하면 또 뭐합니까? 해야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딱딱해지거나 권위적이 되거나 뭐 어려운 사람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반대로 희화화 되는 거는 걱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딴따라 같은 자유로운 생각들 작사작곡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았고 세 번째는 정말 고민이 있을 때 편하게 다가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세 번째가 이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됐죠. 더 희화되더라도 어떻게든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JYP 하면은 이 관리의 또 대명사입니다.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내 입에서 아 배고파랑 아 죽겠어더라고요. 왜 이렇게 두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20시간 금식을 하는 날이 일주일에 반 이상이니까 그럼 이제 4시간 20시간 금식을 하세요? 네네 저는 먹으면 바로 살이 쪄요. 아침에 운동할 때 아 죽겠다 아 죽겠다 힘들어. 진짜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이 말을 두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정말 하기 싫은 걸 몇십 년 동안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아 어떻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네. 이거죠. 항상 저한테 이거. 해주시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거요. 네.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해야 돼. 1년 동안 숙제를 잘해서 이 무대에서의 자유? 네, 내가 부르고 싶은 음들이 내 목에서 튀어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동작들이 나오고 이 자유를 위해서 1년간 숙제하는 거죠 뭐. 지천명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춤을 추신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 50이라는 나이를 진짜 JYP를 놓고 보면 믿기지 않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에이, 우리가 생각해도 한 살 차인데. 아니 그래도 에이, 믿기지 않아요. 사실 저는 좀 속상할 때가 분명히 적어도 한참 후배들인데 뭐 이렇게 춤 잠깐 춘 다음에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럼 이제 다 깔깔깔하고 웃잖아요. 그러면 후배 지금 댄스 가수나 아이돌들이 30대 넘어가면 40대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테니까 다 목표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이게 나는 60까지 춤을 출 거다. 60살까지는 매년 춤하고 노래가 늘 거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 늘 거다. 네. 그리고요. 60 이후에는 이제 자신이 없어. 계속 늘 자신은. 네. 그럼 60까지 와, 그러니까 60까지는 내가 춤하고 노래 계속 늘 거다. 네, 네. 분명히 60살 때 20대보다 춤을 잘 추겠다.
지금 어떻습니까? 20살 때보다 지금 좀 지금 몸 상태는 최상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아주 중요해. 순발력, 유연성, 지구력 다. 지금 약간 식은땀 났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쵸,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랑 남창희 씨랑 조남지대라고 해서 네. 이제 좀 이제 연습도 살짝 해보고 무대에서 이제 발라드 노래도 불러보고 하는데 교과서처럼 저희가 많이 듣거든요. 이제 박진영 씨의 보컬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도 좀 많이 이제 오마주로 뭐 공기반 소리반 진짜 많이 이렇게 해요. 좀 보여줘요 공기반 소리반. 진짜 보여줘요. 네. 내가 무슨 진짜 너무 제가 왜 안 해? 제가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연습하는 노래가 나 돌아가라 노래가 해줘. 제발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붙잡는 널 놔두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뭐 예를 들면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고 있어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제가 심사를 봐주네 그래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노래가 많이 늘겠다 많이 늘겠어요? 많이 늘겠어요 일어나면 여기 이렇게 손을 대보면 보통 숨 쉴 때 이렇게 쉬면 돼요. 이렇게. 아, 예.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의 힘을 다 뺄지 고민하세요. 그러려고 이제 처음에 누워서 노래 연습하는 거예요. 누워서? 네. 누워서? 그러면 무릎 세우고. 네. 그래서 힘을 빼요. 빼. 힘을 빼고 여기만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해봐. 여기 어떻게든 힘을 빼고. 이게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야, 와이프 형한테. 그다음에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울리게 해봐요, 울리게, 편하게.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예, 훨씬 더 가고 있어 깨달았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아파지는 근데 목소리가 나아지네 훨씬 나아지는데 조남지대 누워서 불러요 취했어 비가 JYP에 계속 나왔으면은 깡은 나올 수 없었다. 이런 얘기 좀 깡 하겠다 그러면 JYP 어때요 이거? 우리 저 박진영 씨는 반응이 어땠어요? 야 그게 뭐 공부하네. 그러니까. 아니면 야 이건 내가 보니까 될 것 같아. 근데 UPG에서 물어봤는데 또 해도 되나요? 아 나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그래. 진짜로. 아니. 이거는 아니다. 아, 이 정도 들었으면 됐어. 됐어요. 뭐 유퀴즈에서. 아, 예, 예. 누구야, 어떻게 됐는지. 뭐 최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럼요, 그럼요. 네. 깡 하겠다 그러면 제발. 어때요, 이거? 아니, 좀 제가 많이 곤란했어요, 지금. 왜요? 깡 나오고 비한테 진지하게 앉혀놓고 몇 시간을 얘기했나? 아니, 그럴 수 있죠. 하,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일강이란 말도 있다. 너 도대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일을 일강이 아니라 일을 삼강 사강 합니다 막. 이게 뒤늦게 잘 되니까. 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생각나죠. CF까지 찍는데 그 눈빛이 저를 쏴보고 있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아니 다음 주에 또 밥 먹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아니 그래도 그 비 뭐 이제 제가 요즘 같이 녹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늘 비가 생각하는 게 JYP 형이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뭐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나 뭐 뉴이어도 다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 딸 두르기 저도 딸 두리고 이제 다시 그래서 정말 지훈이랑 있으면 제일 편하고 또 이제 가족끼리도 친해지고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나 좀 고민 같은 게 있습니까? 어른들한테 배운 행복의 조건은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것, 그다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것,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이게 행복이다. 근데 이게 다인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와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럼 이 죽음이란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처음으로 뒤늦게 사춘기라는 게 왔어요. 우리는 다 두 가지를 배워요. 열심히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근데 왜? 그러면 속으로 아 재석이는 근데 왜 열심히 살까? 재석이는 근데 왜 올바르게 살까? 재석이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할까 안 할까? 궁금하다. 이제 알 것 같지만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물어보고 싶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이게 외면이라고 그래야 되나? 회피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예, 약간 그런 것도 좀 듣고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큰 목표를 정하고 막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일단 살자 오늘을 그냥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긴 해요. 죽음이라는 게 무섭긴 해요. 아니면 아이고 나 죽음이 안 무서워. 나 일단은 죽는 거지.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다기보다는 좀 깝깝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내가 다시 혹시 환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묻혀서 내 기억에 모든 게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슬퍼. 그거 생각하면 좀 깝깝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에이 그냥 말아버려요. 이게 너무 아는 게 많아도 흔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은 너무 깊숙이 파고 막 아는 게 많고 이걸 막 해결하려고 그러고 문제를 파헤치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가 특집이랑 좀 맞는 걸 수도 있는 살면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그래, 게 죽음이잖아요. 맞네. 오늘 YP 형이 진짜 맞네. 결국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 말하는데 인생 길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면 길이라는 게 시작이고 끝이 있는데 시작은 태어나는 거고 끝은 죽음인데 시작과 끝이 규명이 안 되면 중간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왜 태어난지 몰라,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몰라. 근데 살자.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계속.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혹은 왜 살아야 되지에 대한 질문.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더 이상은 이거를 나만 갖고 있을 자니 그래서 결국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